매주 월요일 화요일에 소용없어 보신 말과 함께 하나 둘 셋. 살다 보면 거짓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 거짓말을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 시청자분들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점이 더 많을 것 같고 뭐 로맨틱의 장인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제가 거짓말이 들리다 보니까 의뢰를 받아서 그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제 안에서 거짓, 진실 이렇게 딱 들린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좀 이제 해보려고 했었어요. 과거에 어떤 일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데 약간 미소를 짓는 표정을 짓고 싶어도 의외를 웃지 않는 표현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두 분 이걸 처음 보내주셨죠? 네, 네, 맞아요. 네, 어땠어요? 굉장히 즐거웠고요. 현장에서 쉴 새 없이 떠들어요, 장난치고. 경찰이라는 역할을 처음 해봐서 액션적인 부분이나 강단된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더 열심히 촬영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춤이나 노래는 제가 경험이 많이 없어서 좀 약간 뉴스도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함께 조금씩 추리를 해나가면서 보신다면 조금 더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드라마 보시면서 힐링하시고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양면풀 보시면 이렇게 멋지고 예쁜 친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안 보셨습니까? 꼭 보셔야죠. 늘 무엇을 하든 그저 다 괜찮아 좋아하는 나의 파워피 베프 정말 다 좋은 걸까? 근데 나도 피어가지고 나도 다 좋은데? 다 좋은 거 맞아? 매일 카톡하는 남사친 저를 좋아하는 걸까요? 진실입니다. 사실 본인이 제일 잘 알 거야. 그리고 관심이 없으면 이런 연락을 하지 않아. 맞아. 도화와 소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행복해질 수 있죠. 행복해질게. 고마워. 안녕. 고마워. 곧 있을 시험 몇 번으로 찍으면 좋을까요? 민서야, 찍는다는 것은 그 시험에 확신이 좀 없다는 얘기겠지? 너가 아는 문제만 나오길 간절히 응원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 나는 넘버원 1번으로 찍기를 바랄게. 이번 일주일 사이에 제게 행운이 너무 몰려서 행복하지만 그만큼 불안감이 커져요. 마음껏 좋아하고 겁나는데 어쩌죠?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지금 너무 행복한 순간을 즐기지 못한다는 거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인 것 같아. 행복한 일에 충분히 행복했으면 좋겠어. 팀장님, 선한 거짓말은 지켜주세요. 소용없어 거짓말 많은 분들이 보고 즐거움, 감동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소용없어 거짓말이 많은 분들에게 행복과 위로를 건네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진실만을 말해주는 실령님, 대답은 듣지 않을게요. 소용없어 거짓말 대박나겠죠? 감사해요. 와. 안녕하세요. 샤운역의 이시우입니다. 이 글을 읽은 모든 분들 행복하고 건강하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체험존에 왔어요. 타로카페 들어가시죠. 여기 먼저 가볼까요? 신령존. 이거 우리도 했잖아요. 이거 알아요? 기억나요? 이거? 저희가 오늘 대표로 주연 배우분들의 소원을 적은 걸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티커가 너무 예쁘다. 아니, 온 김에
이거 좀 읽어볼까요? 아, 이분 이분 거 읽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샤원역의 이시우입니다. 이글 읽은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 소용없어 거짓말 화이팅! 아, 너무 귀엽게 잘 써놓으셨다. 아, 여기 거짓말 탐지기가 있네. 젠가도 있다. 여기도 붙어있네. 이건 뭐야? 아, 이거 손 넣어서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확인하고. 멧돼지 쓴 걸 직원한테 인증해 주시면 쿠폰을 드리거든요. 아, 비유 배우가 직접 샀거든요. 네. 행복하시고. 네. 아, 건강하고 사랑합니다. 네. 인증이 됐을까요? 네, 인증이 되죠. 네. 저부터 해볼게요. 네. 우와. 와. 무려 4등이에요. 꼴찌 아닌가요, 이거? 과연? 4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둘 다 와, 꼴등 축하드립니다. 아, 예. 4등이라고 해주세요. 꼴등이라고 하죠. 예, 예. 4등 스티커도 너무 귀여워요. 잘 뽑은 것 같아요. 여기는 인생 내 것을 찍는 곳이네요. 오, 종이도 한번 찍어볼까요? 네, 저희도 한번. 원하시는 걸로 해주세요. 이거 약간 밝아 보이니까? 네, 이걸로 하죠. 네, 좋아요. 이거 들고 찍으니까 훨씬 편하네요. 이게 훨씬 좋다. 스페셜 카드 커터선을 채용하고 인증 사진을 남겨주세요. 네. 인증하면 스페셜 쿠키를 준답니다. 오, 어떤 쿠키인지는... 지금 먹고 싶어서 그러죠? 아니요. 와, 여기 스티커도 있어요. 어, 그러네. 이 스티커는... 진짜요? 몇 장? 한 명이 막 20개씩 붙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거 그거네. 저기 마카롱? 마카롱이네. 어,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요? 먹어요. 네, 먹어요. 어떠셨어요? 네. 카페 꾸며놓은 겁니까? 진실의 신령님 저는 너무 좋았고요. 카페에서 인생 내 것 찍을 수 있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기념품도 다양해서 또 오고 싶을 것 같아요. 저도 드라마 하면서 이렇게 꾸며놓은 거 처음 봤는데 즐길 거리가 많아요. 받을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고 8월 6일까지 한다고 하니까요. 얼른 와서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31일 매주 월요일 화요일 저녁 8시 50분 소용없어 거짓말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본방사수 해주세요. 매주 월요일, 화요일, 저녁 8시 50분 소용없어 거짓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